매일 아침 찾아오는 발로란트 일기, 줄여서 마닷게 모닝발. 원래는 항상 제가 조준선을 추천드리는 입장에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, 뭔가 요즘 이상하게 막 한두 명씩 슈퍼땡스로 후원을 해주시면서 약간 제 조준선 평가해주세요 이런 댓글 문의가 속속치 않게 보이고 있거든요. 근데 나름 재밌어. 약간 내 입장에서도 이거 한번 써볼래? 저거 한번 써볼래? 이거 한번 써볼래? 하다 보면은 아이디어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조준선은 한정적인데 나는 하루에 영상 한 개씩 올려야 되니까. 근데 이렇게 소스를 던져주시니까 되게 괜찮은 거야. 근데 오늘은 그것 중에 진짜 뉴비분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될 만한 조준선을 누가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. 근데 이게 글이 조금 장문복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요약하자면은 스프레이에 탄 튀는 범위를 조준선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맞추면은 그냥 스프레이가 깔끔하게 잡힌다는 소리거든요.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좀 가운데는 그냥 평범한 십자가 준선이 있는데 위아래에 뭐가 있죠? 아마 이거를 편집하고 하다 보면은 저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 위아래에 있는 이 조준선의 투명도를 잠깐 올려가지고 임시로 보여드릴게요. 이 십자가 위에 있는 이 가로선 있죠? 이게 스프레이 튈 때 적의 머리에 이쪽을 맞추면은 탄 튀는 높이 있죠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을 한번 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탄이 이렇게 튀잖아. 그러니까 이 탄이 튀는 범위를 저 조준선으로 맞춰놓은 거라서 이 스프레이가 튈 때 이제 만약에 적의 머리가 여기 있잖아요. 탄이 튈 때 이 위에 있는 가로선을 적의 머리에 맞추면 스프레이가 잡힌다는 소리거든요. 7발 이상부터 좌우 랜덤으로 튀는 그것도 맞춰놨대요. 이 조준선으로. 그래서 한번 벽에다가 한번 쏴보자고요. 이게 약간의 오차는 있는데 얼추 맞죠? 그러니까 제가 풀 스프레이를 한번 긁어볼게요. 여기 훈련장에서. 자, 총알이 지금 랜덤하게 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사실 이거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. 이게 얼마만큼 위로 튀는지 이거 감 익히기가 진짜 힘들단 말이야. 근데 이 조준선은 이제 스프레이가 튈 때 이 위에 있는 가로선에 이 총알이 딱 튀는 게 보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맞으면 죽어요. 내 왼쪽에 있는 로봇들도 이렇게. 어휴, 존나 신기하네 이거. 이제 뉴비분들은 이제 이거 쓰면서 살짝 익히면 되겠는데, 또 심지어 이거 그냥 가운데에 있는 이 십자가가 마음에 안 든다? 그러면은 이거 바꾸면 돼요. 이렇게 안쪽선은 안쪽선대로 내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, 스프레이가 튀는 그 범위를 이제 시각적으로 알려주고. 오, 근데 이거는 진짜 뉴비분들이 쓰기에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. 내가 진짜 발로란트 스프레이에 대해서 1도 모르는 뉴비인데 막 총을 쏘는데 자꾸 막 총알이 위로 튀어. 그때 누가 이 조준선 혜성같이 딱 주면서 앞으로 총알이 위로 튀는 것 같을 때 이 십자가 위에 있는 저 가로 우선은 적의 머리를 한번 대봐. 그래? 한번 해볼까? 와, 말 안 되는데? 이거는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이제 스프레이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 주의이다 보니까 이 조준선으로 스프레이를 긁어가지고 적을 죽이는 장면을 경쟁전에서 뽑으려면은 진짜 뻥안 치고 한 10판 돌려야 1킬 나올 정도? 한 초월자 불멸 이제 넘어가면은 스프레이 긁는 순간 죽어요. 일단 제가 데스매치에서 한번 최대한 한번 스프레이를 긁는 쪽으로 적들을 한번 죽여볼게요. 트라이는 해볼게. 오! 야, 방금 나 일부러 앉으면서 이렇게 갔거든 에이미? 근데 저 위에 선에 스카이 머리 닿으니까 죽네. 이것도 일부러 총알을 긁으면서 피킹할게요. 이렇게 풀 스프레이 긁다가 오, 딱 맞네. 그러니까 확실히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스프레이에 대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도움 없이도 스프레이를 어느 정도는 잡는데, 물론 잘 잡는 건 아니지만은. 근데 내가 킬했던 거를 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스프레이를 잡으면서 적을 죽일 때 항상 저 위에 있는 저 가로선이랑 적의 머리랑 딱 맞았어. 그때 적이 딱 죽더라고. 오,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. 아우, 좋은 조준선 제보 감사드리고요. 예, 제보해주신 분 덕분에 그 뉴비 허들이 살짝 낮아지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예, 오늘도 발기찬 하루 보내시고 네, 바용. 자, 오늘 영상 맛있게 드셨으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생방송은 트위치, 팬들과의 소통은 인스타그램, 조준선 질문은 디스코드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